안녕하세요. 새롭게 써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몽길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하시죠? 오늘 초대 손님도 바로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무려 세 번이나 생을 마감하려고 하셨지만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셨고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인생이 버겁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분입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사무총장이시고요. 더불어 한교회 안혜용 목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프로필을 보니까 좀 이력이 화려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뭐 교육청에도 계셨어요? 네, 네, 네. 교육청에 아. 5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학생 위기 지원단이라고 네. 자살을 생각하는 아이들을 돕는 일, 네. 그리고 또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네. 또한 학교 폭력 예방 사업들, 네. 또는 도박 예방, 상담, 네. 교육복지 다양하게 네. 심리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돕는 네. 일들 네. 해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인데 어떻게 그 교육청에서 초대를 하신 건가요? 초빙을 하신 건가요? 그러게요. 네. 제가 목사인데 공무원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요. 네.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예. 예, 교육감이 되셨어요. 예. 그래서 교육감이 되고 나서 이렇게 업무복을 봤는데 1년에 한 50여 명의 아이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충격을 받으시고 여기에 문제를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룰 사람을 좀 찾았고 예. 또 저에게 요청을 한번 해보셨어요. 제가 네. 또 전공이 그쪽이니까 네. 한번 고민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아니 목사가 무슨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본인은 목회자이고 또 학교 총장도 있고 장관도 있고 네. 그리고 국회의원도 있고 교육감이 됐는데 한 번도 본인이 목회자라는 인식을 버려본 적이 없다. 네.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예, 예. 경기도의 학생들만 170만 명 네. 그리고 교직원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의 네. 영혼을 책임지는 목회자가 될 생각이 없냐. 아. 그 말에 되게 도전이 돼서 예, 예. 그러면 저도 한번 200만 명의 생명을 한번 예. 돌보는 일들 한번 해보겠다고 지원해서 네. 또 임명이 돼서 예. 5년 동안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지금 얘기한 그 지자체 그 경기도 내에서만 그렇게 평균 스스로 생을 예, 마감 그렇죠. 학생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예, 예. 전국으로 보면 1년에 약 200명의 아이들이 자살입니다. 평균이니까 더 많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어린 아이는 9세부터. 네, 그래서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속상한 얘기네요. 네네. 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인생을 이끌어 오시면서 이렇게 남의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맡기셨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과거를 좀 보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아, 그렇죠. 예, 어떤 어머니셨어요? 이렇게 떠올려보면 저희 어머님은 참 고생이 많으셨어요. 네. 일찍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네. 그리고 7살 때 저희 할아버지 집에 식모살이를 오셨어요. 네. 너무나 가난했고 또 네. 너무나 힘든 시기. 네. 그래서 식모살이 하는 과정에 저희 아버지의 세 번째 부인이셨어요. 아. 그래서 아버님과 재혼하고 예. 참 어렵게 생활하셨죠. 네. 농사 일하고 또 아이들 키우는 그 예. 일들. 또한 아버님과 나이는 한 21살 차이가 나서 되게 힘드셨어요. 그 힘든 과정을 대부분 교회에서 아마 어머니께서 위로받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기억나는 게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예. 이제 교회 가시면 네. 옛날에 마룻바닥이니까 네, 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것이었어요. 네. 하나님 저희 혜용이 꼭 목사 되게 해주세요. 오. 라는 기도 제목이셨어요. 네. 어머니께서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면서 저에 대한 기대도 많으셨고 예. 또 그렇게 또 버텨오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어머님 일찍 소천하셨어요? 예. 저희 어머니 나이 39, 제가 아유. 초등학교 3학년 때 하셨는데 그날이 추석날이었어요. 네네. 다들 뭐 추석이라 다 기분 좋을 때 저는 어머니 임종을 지켜봤거든요. 그 임종을 지켜보는 그 모습들이 너무 선명하죠. 차가워지는 그 모습들, 예. 그리고 생명의 줄을 놓는 그 모습들. 무슨 지병이 있으셨어요? 한 3개월 정도 중풍이라 그래서 예. 저혈압으로 예. 좀 쓰러지시기도 하시고 예. 반쪽을 쓰지 못하셔서 예. 좀 치료받는 과정에서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게 된 거죠. 아니 아까 외할머니도 일찍 소천하셨다고 예, 하셨는데 예, 예. 그러면 이제 약간 뭐 유전적인 것도 있는 거죠? 그건 정확히 옛날이니까 아. 잘 모르겠는데 예, 예. 어쨌든 저희 어린 마음에 어머니를 일찍 떠나보낸 것이 너무 큰 상처였고 상처죠. 또 어머님이 없는 그 집에 대한 허전함 예. 그런 것들이 어린 시절에 참 외로움을 많이 탔던 아이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님과도 그렇게 나이 차이 나는 아버님이셨으니까 어릴 때 굉장히 지금 연세가 많으신 아버님이셨네요. 네, 그렇죠. 그럼 아버님도 고령이셨겠는데요? 네,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셨죠. 네, 아이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날은 예. 설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께서는 정말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던 아버님. 그 결과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재산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예. 결국은 제가 독립해서 살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조그마한 단칸방 구해서 낮에는 학교 갔다가 저녁엔 일을 해야만 생계를 이어갈 수 있어서 그렇게 살게 됐죠. 아니 형들과 뭐 가족들 다른 가족들은 근데 다들 뭐 형님들도 어려웠고 또 이복 형제들과 아, 그렇죠. 또 챙기는 게 또 쉽지 않으셨고 네. 또 제 밑에 여동생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은 또 친척 집에 얹혀서 살게 되고 네. 네, 그런 과정들이 참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뭐 크게 울지도 못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제가 이제 어머님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치르잖아요. 네. 그러면 교회 어른들 또는 많은 친척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혜영아 네. 엄마 천국 갔으니까 울지 마 그러셨어요. 저희 어린 마음에는 내가 울면 엄마 천국 못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장례식 내내 울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장례 치를 때 마지막에 땅에다가 이렇게 묻는 하관식이란 게 있거든요. 예. 그 하관식 순서 중에 하나가 상주가 나와서 흙을 퍼서 세 번 이 관위에 뿌리는 의식을 치르는데 예. 너무 그 슬픔이 밀려오는데 울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입안에 피범벅이 되어있고 그래도 울면 안 될 것 같은 그 강박. 초등학교 초등학생인데 예, 초등학생이니까 고등학교 가서 아버님 돌아가실 때 똑같이 그러셨어요. 어른들이 예. 위로한 말이죠. 위로의 말이죠. 혜영아 아버님 좋은 데 갔으니까 울지 마 했는데 역시 똑같이 울 수가 없는 거죠. 울면 엄마 아빠 좋은 데 못 갈까 봐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는 큰 상처로 남았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정말 이 10대 시절에 부모님 다 잃고 네네. 어떻게 보면 정말 고아 아닌 고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막막했을 것 같은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해 한 10월 말 네. 예, 방세도 밀리고 그리고 네. 학교 등록금도 밀리니까 네. 매일 아침마다 학교 불려가서 이제 혼나는 거죠.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많이 때렸어요. 등록금 안 냈다고요? 네, 예, 예, 안 낸다고. 아, 등록금 안 내면 때려요? 네, 예, 그렇게 많이 때렸어요, 저희 학교는. 그래서 또 많이. 돈 없다고 때리는 거, 돈 못 낸다고 때리는 거. 안타까운 그 당시 현실이었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날 저녁 늦은 시간에 일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깜깜한 방에 이렇게 불 켜고 탁 들어가서 예. 누워있는데 갑자기 삶을 사는 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렇죠. 학생인데. 예, 학생인데. 그 당시 제가 교회에서는 학생회장이었거든요. 네. 교회 가면 천국인데 집에 오면 지옥인 거예요. 아, 그렇죠. 혼자. 예, 예, 혼자서 견뎌내야 될 그 삶의 무게가 너무 크니까 이 두 가지 갈등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학년 그해 그날에 예, 저희 고향 가면 이렇게 강이 있거든요. 예, 예. 강 위에 이렇게 조그만 다리가 사람 지나는 다리 있는데 예. 달 위에서 턱 서 있으면서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 물에 뛰어내렸죠. 자살을 시도했어요. 예, 예. 근데 참 생명이라는 게 참 묘한 게 그 예. 순간에 누군가 그 깜깜함에 아무도 지나갈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네. 누가 저를 이렇게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으려고 뛰어내리는데 이렇게 건져받아서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10월 말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예, 예. 아 죽으려고 뛰어내는데 밖에 나오니까 추워 죽겠더라. 그래, 예. 너무 추워서 팔팔 뜨고 있으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 남자분이신데 예. 너 집이 어디니? 저 요 근처에 집인데요. 가자.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좀 닦고 앉아있는데 네. 왜 죽으려고 했니? 네. 그래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네. 그분이 한참 듣다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혜영아 살아오느라 참 애썼다. 그리고 살아줘서 고맙다. 그 말이 너무 저에게 위로 같았어요. 아무도 제 삶을 알아주지 않는 그 삶의 현장 속에 누군가 처음 만난 그분이 그렇게 들려주는 게
그 하나님의 음성 같았어요. 네. 마치 천사가 보내서 영웅아 너 참 애썼다. 그래 살아줘서 고맙다 하신 말씀 같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자세히 좀 물으셨어요. 어려 보이는데 너 몇 살이니? 저 고등학교 2학년이고 어느 학교 다니니? 저 어느 학교 다닌다고. 그건 깜짝 놀라면서 하신 말씀. 네. 야, 너 우리 학교 학생인데 그러신 거예요. 선생님이요? 네, 선생님이셨어요. 어머나. 제가 2학년이고 그분이 1학년 선생님이셨는데 어머나. 저에게 그 말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다 이야기 끝나고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혜영아 내일 학교에서 보자 하셨어요. 그 다음 아침에 학교를 터벅터벅 갔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네. 2학년 안혜영 학생 행정실로 오라고. 네. 제가 행정실 딱 갔는데 갑자기 실장님이 너무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그 선생님이 저의 등록금 밀린 걸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기를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아예 부르지 마라. 어머나. 너무 고마웠죠. 제 삶이 어떻게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천사와 같은 존재로 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분이셨어요. 야,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셨네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정말 훌륭한 선생님 만나게 되셨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럼 교류를 하신 거예요, 그 선생님. 제가 그 당시에 참 이렇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잖아요, 그 선생님. 그러면 제가 숨었어요. 그만큼 부끄럽구나. 그분이 고맙긴 하지만 죄송하고 말을 가서 건네고 고맙다는 말할 정도까지도 안 됐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졸업식 날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집을 찾아갔어요. 네네. 스님 고마웠다고 덕분에 졸업할 수 있었고 또 제가 어른이 돼서 돈을 벌면 스님원에 제일 먼저 갚고 시작하겠다고. 네. 그때 그 스님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혜영아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야. 나에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너도 너처럼 힘든 사람 도와주며 살아. 어린 마음에 또는 제가 살아가는 제 인생에서 그 한마디를 붙들고 어떻게 보면 살아온지도 모르겠어요. 네. 물은 흐르는 거야. 예. 너도 그처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그 말이 저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겨우 이제 성인이 되셨을 텐데 또 성인이 되고 나면 더 힘든 허들과 같이 하나 넘으면 또 기다리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는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후에 또 어떤 일로 또 고난에 더 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진짜 좀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저는 신학교를 갔고 신학교를 열심히 이제 다니면서 목회 사역 했죠. 네. 저는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싶었어요. 뭐 기도하러 산기도도 다니고 네. 그리고 금식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그 학부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 입학하자마자 네.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네. 삶에 이렇게 막 힘든 시기를 이렇게 딱 건너면 갑자기 긴장이 풀어지듯이 저에게 찾아온 것 같아요. 너무나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제가 제 방에서 두 번째 자살시도 너무 힘드니까 그때 동생 때문에 제가 살았고 예.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어요. 예. 이렇게 치료받는 과정에 의사 선생님이 어느 날 저를 면담하는 과정에 이렇게 있는데 예.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혜영아 엄마 아빠 좋은 데 가 계셔. 이제 걱정하지 마. 울어도 괜찮아. 갑자기 그 말이 저 깊은 곳에서 울어도 괜찮다는 이 말이 저에게는 슬픔을 자극한 것 같아요. 30분 내내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울고 나니까 이 안에 있는 덩어리 하나가 빠져나갔고 그때가 계기가 우울증을 치료하는 계기였어요. 그래서 역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분을 통해서 저의 깊은 내면의 그 상처를 건드려 주셨고 직면하게 하셨고 그걸 해결하면서 또 제2의 삶을 살게 하는 출발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 제가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우울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낮고 그리고 늘 내 삶은 열심히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이런 것들 내면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 아마 그 작업은 제가 생명 끝날 때까지 계속 해야 될 작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지금도 열심히 자기 일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상처난 영혼들 상처난 저의 마음을
만져가는 과정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그때 신학생이었고 네네.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뜨겁게 만나고 있었지만 우울증은 또 그것과 별개로 그냥 찾아와서 내 생을 포기하고 싶은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 이후로 이제 이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정신질환은 예. 뇌질환이거든요. 예. 마음의 병이 아니라 예. 뇌에 있는 호르몬의 분비와 시냅스의 연결선이 이 이상 반응을 보이는 거죠. 사실은 자신이 어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기가 오면 바이러스가 작동해서 우리 몸에 면역성이 생겨가듯이 정신과 질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통계에 보면 하나의 보통 정신질환을 평생 동안 한 번 정도 알아본 사람이 24.7%래요. 네 명 중에 한 명은 한 번 정도 그런 아픔을 겪고 또는 그런 병을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환은 어떤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 뇌의 어떤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안타까운 선택도 하게 안타까운 죽음도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두 번의 이로 끝이면 다행인데 또 한 번 경험을 시도를 또 하셨다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전임 사역을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뭔가 희망을 갖고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또한 아까 상담 공부하면서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저희 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어요. 예, 예. 그렇게 결혼을 했지만 역시 결혼이란 또 현실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만나서 보다 보니까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달라서 둘이 너무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주말 부부였거든요. 네. 아내는 서울이 있고 예. 저는 사역지가 울산이라 좋죠. 이게 뭐 멀리 좋죠. 신혼대라 툭 쳐나왔어. 너무 크게 얘기했네. 본인의 바람인데. 아까 리액션 하는 데 한 달에 한 번 보는 게 제일 좋죠. 종종. 신혼 초에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춰가야 될 과정인데 네. 이렇게 자주 보지 못하니까 그러면 또 풀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었어요. 네. 또 저는 주말이 교회 사기 진짜 바쁘잖아요. 네, 네. 아는 주말에 왔다가 또 올라가야 그러네요. 되니까 그러다가 첫애가 유산이 됐어요. 그런 과정에 둘이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고 아내가 결국은 이혼을 요구하게 됐어요. 결혼 3개월 됐나? 예. 그래서 일단은 이혼은 내가 용납이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별거로 시작을 했는데 이혼 선고를 받으니까 갑자기 삶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살아온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깨어진 것 같죠.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또한 두 번째로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제가 목사 되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혼을 하면 목사 되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럼 두 가지의 목적을 다 잃어버리니까 갑자기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 와중에 죽을 생각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가려는 과정에 갑자기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부부를 결혼식으로 주례해줬던 목사님이셨어요. 꼭 죽더라도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듣고 죽자. 그렇게 해서 그분을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마침 그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목사도 못 될 것 같고 저의 삶의 희망이 다 끊어지는 것 같다 하고 제가 하소연하니까 그분이 한참 듣다가 딱 두 마디 하시는 거예요. 혜영아, 이혼해도 괜찮아. 그리고 목사 안 해도 돼. 그래, 맞아. 그리고 다른 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요, 그래요. 아, 그 말이 저에게는 마치 해방구, 또 하늘의 음성 같았어요. 그래,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일을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제가 내려와서 다시 살 희망을 갖고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다시 수능을 준비해서 시험을 보고 사회복지사로 가려고 준비하고 시험을 봐서 사회복지 쪽으로 진학을 하게 됐죠. 하, 전 그분의 말이 정답인 것 같거든요. 요즘 그 경찰들이 연달아 스스로 맞아요. 생을 마감하고 또 2년 전에는 저 뭐 지방에서 그 아기 엄마인데 아이 둘이 옆방에 있는데 그 자신이 일하는 그 경찰 내에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그냥 아이들이 있는데 방에서 목을 달아버린 사건도 있었거든요. 또 제가 그런 사건을 볼 때만 느끼는 것이 우리가 늘 눈 가리게 하고 살고 있는 말처럼 경주마처럼 이 레이스에서 벗어나면
더 넓은 세상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 안 하면 되고 또 이혼해도 되고 일단 사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 외에는 다른 세상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쉽게 생을 포기하는 사건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럼 저 옆방에 있는 내 아이들은 무엇이고 맞아요. 내 남편은 무엇이고 나에게 속해 있는 가정과 사회가 아니 더 넓은 길이 있는데 내가 뛰고 있는 이 경주 레이스 이 안에만 모든 것을 바라만 보다가 내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이 전 너무나 안타깝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분들을 돕는 일인데요. 자살 심리학에 보면 네. 자살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시야가 이렇게 터널 시야로 네. 좁아져요. 그럴 때 누군가가 그 시야를 조금만 열어주면 네.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좀 여기서 벗어나게끔만 해줘도 네. 거기 살펴 쓰고 다른 일을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주위에서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저도 그걸 경험을 통해서 아 그래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나 다양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방식은 너무나 열려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다면 우리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많이 배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지금 벌써 세 번째가 되는 걸 보니까 앞에 두 차례 벌써 시도를 했었고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내가 심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생을 포기해야겠다라고 좀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제가 참 이렇게 취약했던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예, 예. 자라온 환경 속에 취약한 과정으로 또한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환경적 요인들이 오면 사람들은 그런 극단적인 방법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위에서 그럴 때 도와주면 저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란 말이 참 좋더라고요. 예. 지금 생각하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또한 그런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돕는 자로 세워져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다시 회복이 되셨고 이혼은 그 후에 결국 안 하시고 아내가 다시 전화 와서 또 별거에 보니까 또 생각이 많이 좀 정리가 되잖아요. 예. 또 제가 또 다시 공부하겠다고 생각하니까 한 3개월 더 살아보고 또 당신 공부하는 것도 후원도 좀 해보고 그래서 그 대신 삶의 자리를 서울로 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진학을 또 서울로 오게 됐고 또 낮에는 철강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 대학 다니고 또 주말에는 교회 사역 가는 걸로 아내가 그동안 저한테 서운했던 삶의 책임성도 부여해주고 또 아내에게 제가 받았던 상처 이야기도 좀 풀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회복으로 회복해서 지금 29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잖아요. 자녀는? 네, 딸 하나 있습니다. 그 후에 생긴 거죠? 네, 그 후에 생겼죠. 네. 아, 그러니까 그 자녀도 딸도 못 볼 뻔했잖아요. 맞아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네. 저는 많은 목회자님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게 내 가정은 깨져가고 있는데 나는 울산에서 사역하면 뭐예요? 아니 내 가정은 다 깨지고 나는 죽을 만큼 뭐 죽을 결심하고 있는데 울산 가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부터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상처 입은 목회자들 참 많고 많죠. 최근에 목회자 자살도 지금 부각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참 영적 지도자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목사님 그 이후로는 이제 뭐 죽고 싶다라든가 뭐 이런 생각 안 하신 거죠? 이제 돕는 사회 가다 보니까 좀 더 객관화해 보고 또 그들을 어떻게 좀 잘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일들을 하게 됐는데요. 예. 그렇게 이제 목회 사역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또한 대학원도 또 진학해서 상담 심리 전공도 하고 교회 사역 하는데 갑자기 너무 열심히 앞만 보고 다니다 보니까 약간 번아웃, 소진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안식년처럼 좀 쉬어보는 건 어떨까? 네네. 그 제안이 와서 1년 동안 인도로 가게 됐죠. 왜 인도로 가셨어요? 제 아내랑 딸이 인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너무 매력이 있습니다 봐요. 그래서 인도 좋아하는 사람도 인도 좋아하더라고요. 아, 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목회자라면 이런 영적이라고 말하는 인도에 와서 좀 쉬면서 자기를 점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안이 와서 제가 2005년 10월 26일 날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온 가족이 함께 인도로 가게 돼요. 네. 그곳은 남인도 쪽에 있는 펀디체르라는 동네인데요. 네. 그 근처가 첸나이라고
도마가 순교한 순교지가 있어요. 아. 도마가 인도에 와서 순교했거든요. 예. 그 근처에 있는 한 공동체에 가서 한 1년을 머물게 됐어요. 네. 네.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일단은 처음에 갔을 때 우기라 너무 힘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성탄절인데, 예. 그해 10월 25일에 성탄절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갑자기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온 거예요. 예, 예.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쓰나미가 온 거예요. 아. 그래서 엄청난 쓰나미 와서 그 동네에 약 천여 명이 예,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아.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았죠. 근데 인도는 철저히 계급 사회라 예, 예. 보통 쓰나미 왔던 그 지역은 어부들이 사는 데라 불가촉 천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급 사회에서 낮은 계급의 시체는 위에 있는 계급이 손을 대지 않아요. 예. 그리고 문제는 이 시체를 수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외국인들이 나서자. 그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우리가 하자.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람들을 모아서 시신 수습하는 일을 먼저 도왔어요. 제가 지금도 약간 탄 냄새는 잘 못 맡아요. 투나마처럼. 왜냐하면 인도는 다 화장을 하니까 예. 그 수많은 시신을 다 화장해야 되니까 예. 그 일들을 한 달 넘게 계속 시신 수습하고 그리고 집안 정리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돕는 일들을 그렇죠. 하게 됐는데 우연히 만났던 남인도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네. 이분은 그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눈앞에서 교인들 80여 명이 쓸려 죽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 충격 때문에 말을 못하세요. 그분을 회복하는 일도 좀 돕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또 바느질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한국에서 또 후원도 받아서 그들을 돕는 일들 많이 하게 됐죠. 근데 예전에는 사실 내 생명을 이제 내려놓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다가 오히려 반대로 진짜 삶의 의지가 있는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또 보시면서 생각이 좀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생명을 잃은 남은 자의 그 아픔들. 그러니까.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의 그 고통도 보게 됐고요. 그리고 그들을 잘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너무 귀하게 다가왔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외국에 가면 하우스 시트라고 네. 남의 집을 잠시 빌려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인도에서는 그렇게 하우스 시트 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네. 그 집에 일하는 사람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 쉽게 말하면 파출부 일하는 분들이 네. 오셔요. 일주일에 3일 정도 청사로 오신 분들. 예. 그분의 월급을 하우스 시트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대로 돈을 주고? 예, 돈을 예. 주고 예. 일을 시켜야 돼요. 예. 그래봐야 한 달에 한 3만원 정도 줘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그 집에 가니까 그분을 만나게 됐고 네. 그분이 저희 집 청소 일을 해줬어요. 네. 한 달 잘 하다가 갑자기 네. 한 일주일 동안 출근 안 하는 거예요. 네. 아니 뭐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성의 없이 이렇게 출근도 안 하고 뭐야. 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출근했는데 얼굴이 다 죽어가는 인상인 거예요. 네. 여자분이신데 왜 안 나왔냐 막 손짓발짓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둘째 아들이 동네에 있는 걔한테 물렸는데 광견병이 전염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야. 아니 그럼 빨리 병원 데려가야지. 그런데 병원 가서 광견병 주사를 맞추려면 12,000원에 주사약이 없어서 못 가고 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니 12,000원이 없어서 애가 죽어가는 거 방치할 수 있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애 데리고 오라고. 내가 데리고 가서 주사 맞춰줄게. 이분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래서 빨리 가서 아들 데리고 오라고. 네네. 그리고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안 와서 뭐야? 다시 집에 찾아가 봤어요. 왜 안 오는지. 네. 가보니까 이 여인이 아들 없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축사하신 거예요. 네?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건 또 뭐야. 갑자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가 멘붕 네. 멈춰버려요. 이 뭐야? 하나님 왜 이러셔? 그 사람을 살리려고 제가 데려오라는 게 그 사람을 내가 죽음으로 몰아간 거 아닐까? 수많은 자책, 수많은 생각들 대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무엇에 있는 걸까? 예. 한 이틀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예, 예. 그리고 집에 다시 안 가봐야 되겠다. 예. 그 여인이 살던 집을 가보니까 너무나 가난한 천민들이 사는 마을에 그게 살아남은 남편과 아들 셋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 결국은 3만 원의 월급으로 그 다섯 식구가 사는 거죠. 네네.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데 동네 사람이 수군거려요. 그 여인이 남편이 맨날 알코올 술 먹고 와서 때리고 힘들게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신이 일찍 데려가는 것 같다. 갑자기 엄마의 마음이 막 투사되는 거죠. 네, 네, 네.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리고 남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아마 돈을 주면 이 남편은 술 먹느라 아이들 안 돌볼 것 같고. 그래서 마침 그 아이들 학교를 다니니까 그 학교에 찾아서 그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그리고 급식을 책임져 주면 좋겠다 해서 그 아이들을 지원하는 걸로 바꾸었어요. 저의 삶 속에 그 여인의 그 삶 그리고 인도에서 만났던 그 사건들이 너무나 강렬하게 저에게 좀 남아있는 순간이죠.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어린 시절 선생님께 받았던 그런 사랑이 다시 재현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평소에 힘들고 지칠 때 말씀으로 위로를 많이 받거든요. 혹시 목사님께서 인도에서 받았던 말씀이 혹시 있으셨는지. 신기하게 제가 시편 23편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을 그냥 멀리 이렇게 그냥 스쳐가는 단어로 생각했어요. 근데 인도에 있을 때 보니까 지팡이와 막대기 기능이 다르더라고요. 막대기는 적을 물리치는 기능이고 지팡이는 이렇게 양대를 이렇게 골짜기 있으면 끌어내는 기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주로 길을 다닐 때 다 막대기 하나씩 들고 다녀요. 왜 들고 다니냐? 저도 가보니까 왜 들고 다니는 이유를 알겠어요. 인도는 길거리에 개들이 많아요. 개들이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뱀도 많고. 그래서 그 위협을 지키기 위해서 막대기를 싹 들고 다니면서 그들을 이렇게 위협도 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도구를 쓰는 거예요. 네네. 저도 이렇게 지나 막대기 들고 다니니까 이 막대기 조그만 하나가 되게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막대기처럼 저를 안위한다는 말이 이렇게 와닿는구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마치 저의 삶을 지탱해주는 안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처럼 느껴지는 그 단어로 왔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대체 이처럼은 얼만큼 사랑하는 걸까? 저희 마을에는 가끔 도망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왜 도망오냐면 인도는 계급이 다른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그 집안에서 추방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착해서 사는 거죠. 근데 보니까 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신분과 모든 걸 떠나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들면서 그들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아닐까? 신분, 나이, 종교 모든 걸 떠나서 그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예, 역시 늘 말씀으로 충전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뭐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이제 다른 우리 청소년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는데 실제로 아까 소토에도 조금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많은 청소년들의 자살,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OECD 국가의 자살 1위 국가라는 이 불명예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특히 최근에 보면 모든 자살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유일하게 10대와 20대, 30대 자살이 급증하고 있어요. 특별히 10대 자살은 많아지고 있어요. 자살도 많아지는 것과 방과 똑같이 지금 학교나 많은 저 어린아이들이 자해가 너무 많아요. 자기 몸을 손상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어디까지 와 있냐면 옛날에 커트칼로 긋는 정도가 아니라 사혈 자해라고 해서 주사기 바늘 구해가지고 동맥에 찔러서 피를 뽑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피를 모아가지고 사진으로 SNS에 공유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아이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영적인 삶의 자리 너무나 척박한 거죠. 그래서 지금의 청소년의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현실은 2024년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아이들끼리 만나도 저희 딸을 봐도 친구들 넷이 만났는데 다 이어폰을 꽂고 있어요. 그럼 왜 만나는지 그리고 핸드폰 보면서 만나서 스타벅스 뭐 음료수 하나씩 놓고들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걷고 있는데 교회를 가면 제 초등학교 때 1970년대랑 지금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은 2024년을 사는데 현대 교회는 아직도 1978년 9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던 찬송, 그때 하던 방식, 하나님은 우리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나 발달된 아이들과 너무나 뒤따라오는 이 교회 문화가 너무나 갭이 크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오면 첫 번째로 예. 사랑받는 것을 느껴야 돼요. 예. 제가 기억하기에는 저는 교회 가면 엄마가 해주지 못한 사랑을 느꼈거든요. 형아 네, 왔어? 네, 네. 어떻게 잘 지내? 이런 인사. 네, 네.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교회 와도 어른들과 너무 분리돼 있는 거죠. 네, 네. 아이들이 함께 그 어른들의 사랑, 교회 공동체의 따뜻함을 경험하면 저는 이어폰 벗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 말은 뭐냐면 대체적인 이것보다 더 흥미롭고 더 감동적이고 더 살아갈 희망을 얻게 하는 무언가가 주어지면 네. 아이들은 훨씬 더 이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말씀한 대로 네. 교회 문화도 좀 바뀌고 네. 아이들에 대한 대하는 태도도 좀 바뀌고 네. 네. 정말 좀 풍성한 사랑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네.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도와줬으면 네. 좋겠어요. 이제 경험자로서 늘 죽고 싶은 현대인들에게 우리 죽고 싶다 배고파 죽겠다, 열받아 죽겠다, 뭐 해서 죽겠다라고 입에 달고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목사님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런 내가 자살의 공포 또 생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도 용기일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예.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잖아요. 내가 네네. 너무 힘드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네네. 저는 진정한 용기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용기부터 시작하라. 네. 그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인생에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마치 인생을 퍼즐처럼 맞춰 가신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가 여러 많은 퍼즐을 맞추다 보면 요 피스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명확치 않지만 네. 그런 하나씩 하나씩 맞춰 가다 보면 전체 그림이 드러나요. 네. 그 순간에 내 삶의 무게가 너무나 힘들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퍼즐 하나하나를 맞춰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인생의 퍼즐이 맞춰간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저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도와주는 네.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손 내미시고 네. 연락 주시고 네. 또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라이프오프 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돕는 일들 하고 네. 있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예. 네. 저희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는 네. 기독교 정신으로 교회 안에 생명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단체입니다. 지금 네. 12년째 라이프 호프 예, 예. 라이프 호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예. 저희 12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서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 사업도 하고요. 예. 그리고 유가족들 돕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캠페인처럼 이번에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거든요. 네네. 그때 기점으로 9월 8일 날 생명 보듬주일 우리 한국 교회가 생명을 좀 보듬는 그런 인식을 확대해가는 그 주일도 지키고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연락 주시면 네네. 저희가 잘 그들을 돕고 또 함께 네네. 섬기면서 생명 살리는 사역들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연락처랑 다 나가고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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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너무나 그 포털 뉴스를 이렇게 열면 너무나 매일 네네. 쏟아지는 그 생을 포기한 기사들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또 이렇게 다 힘들면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네. 앞으로 정말 죽어가는 생명도 살리시는 일이니까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많은 생명 좀 건져내 주세요. 네, 네. 연일자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시편 말씀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 되게 굉장히 평소에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목사님을 세 번이나 살려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일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증거하라고 분명히 그런 그렇죠, 뜻이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내 삶을 포기하려던 자여에서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그런 부르심으로 그렇게 살게
바뀌게 하신 하나님의 그런 반전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범균형도. 다시 이제 자살을 반대로 한번 살자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일을 또 누군가를 또 살리시는 일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사실 안혜용 목사님의 안혜용 캠페인을 좀 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 안혜용. 네. 그 다음에 자살 안혜용. 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 기도해용. 그래서 안혜용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혜용 되지만 좀 약간 난 자체는 원래 안혜용. 우리 아내만 사용할 수 있는 안혜용. 저도 젊은 시절에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어요. 극도의 외로움과 그리고 이제 누군가 위로가 해주려고 늘 옆에 오는데 밤이 되면 집에 가더라고요. 맞아. 그럼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잠을 자야 될 한 7시간이라고 봤을 때 그 시간이 너무나 길고 외롭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이 고통에서만 벗어난다면 어떠한 공간에 내가 머물러도 좋고 이 세상을 떠나도 좋고 뭐 부모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그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그냥 힘내 뭐 울지 마 뭐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뭐 이런 거 갖고 위로가 안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까도 여러 번 시도하셨지만 자꾸 시도하는 사람들은 이 증후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하셨겠지만 그런 이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충동적으로 여러 번 시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또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주변 사람들이 정말 요주의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안정된 자리까지 또 안정된 시간이 올 때까지 끝까지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돌봐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시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경험하셨던 것처럼 목사님 그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셨던 목사님처럼 우리가 그 역할로 이단들은 그런 걸 너무 잘하잖아요. 맞아요. 끝까지 돌돌 말아서 안정되게 그 이단교회 안정되게 정착할 때까지 돌봐주는 그 역할을 이단들은 참 잘하는데 우리는 너무 말로만 그냥 힘내 하나님이 사랑하셔 하고 바로바로 그들을 외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또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죽어가는 생명들을 손잡아 주시고 이 자살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